엄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운하면은 있어. 내년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응? 그때 되면 이제 뭘 하나 변동하든지 팔든지. 응? 집값은 뭐 괜찮겠어요? 그새 집이 하나 있는데요. 청담동 쪽에. 무슨 아파트? 안양 수자인 블루시티. 그 청담초등학교 바로 앞에. 예, 거기. 그걸 왜 지금 팔라고 그거를? 아니, 이제 조금 있다가요. 지금 세 줬는데, 이제 세입자가 2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뭐, 사는 거에 관계없이 팔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려면 팔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문대가 달려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운 하나 있어. 그러니까 내년에. 여름서부터 가을 되기 전에 운 하나 있으니까 예. 그걸 잠깐 오르든지 움직이든지 예.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는 정리하는 게 몰라. 내년에 엄마 들어오니까 그래. 운수 하나 정리하라고 하니까. 응? 그리고 엄마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 사주팔자에. 응? 근데 엄마도 화가 많아. 그날은? 네, 알아요. 응? 왜못 참어? 조금만 참으면 괜찮은데 왜 그거 고비를 못 넘기냐 자꾸 그래. 응? 그러게요. 응? 돈은 안 떨어져, 엄마 사주에. 근데 아빠 사주에 돈이 털려. 돈이 털려요, 아빠가? 아빠 사주에는 금전 운이 많지 않아. 제 덕으로 사는 거예요, 애들 아빠는. 예. 그 자기도 알아요. 알면서도 고집부리잖아. 예. 지금 뭐, 지금 화가 나갔고요. 응? 월급도 지금 7월 달부터요. 안 양력 줘. 7월 달부터 반밖에 안 줘요. 응?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지금 아프신데. 어머니하고 이제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엄마 좀 참으라고. 엄마 못 참아 그거를. 이 가슴에다 못 둬. 아니, 그거를 7월 달에도, 그래, 어머니가 막 자꾸 억지를 쓰시고, 이제 막,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못 참아요, 성격에. 근데 엄마는 허튼데 화내질 않아. 네. 경호에 받아서 이게 내가 안 좋으니까. 나한테 내 집안에 불리하니까 엄마도 말 한마디 한 것뿐이야. 근데 그게 화로 나한테 항상 오잖아. 나는 내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엄마가 해주고 욕 먹는다고. 맞아요. 그것도 또 불쌍하면 엄마도 다 해줘. 맞춰주는 것도 다 맞춰주고. 그러니까 남들 보면은 엄마 편할 것 같지만 엄마는 엄마 속을 끓이고 살린단 말이야, 지금 솔직히. 맞아요, 선생님. 그게 화병이야. 네, 맞아요. 그게 엄마. 근데 내가 이걸 제대로 뭘 풀지를 못했어, 지금까지. 열심히만 살아왔지. 응? 뭔가 나한테 보상을 해준 게 없어, 엄마한테. 없죠. 예.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울지도 못해, 엄마는. 죽겠어요, 선생님. 요즘에 너무 힘이 들어갔고요. 근데 친구들한테는 엄마 얘기 못해, 자존심 상해서. 하는데요. 내가 잖아, 내 속내 다 얘기해. 막 깊은 속은 못 못해도요. 하잖아. 네, 깊은 속은 못해도. 그냥 겉으로 나 이렇게 힘들어. 아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그런 얘기는 하지. 네, 그건 하지요. 그건 하는데 내면 깊숙이니까. 모르지. 예. 왜? 근데 그걸 못 터는 거야. 조금만 아빠가, 남편이 조금만 엄마를 감싸줬으면 이러지 않아. 감사하지 맨날 나는 악역이잖아. 하기 싫지, 엄마도 무슨 악역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빠는. 가정에도 관심이 없고, 없어요. 애들도 싫어하잖아. 그렇게 생겼어요. 아빠를 그러니까 싫어해요. 남들이 봐봐. 근데 밖에 나가 봐봐. 아빠를 싫어하나? 그쵸, 예. 밖에서는 아빠를 환영하지. 그쵸. 응? 엄마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아빠를 움켜줬으니까 지금 요만치 사는 거야. 맞아요, 아빠 냅뒀으면 지금 그지야, 그지. 거지 됐다니까요. 가정 독대요, 애들 아빠는. 응?
근데 아빠는 누구 말안 들어. 내가 특히 엄마 말은 더안 들어. 그러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잖아, 엄마가 스스로가. 아유, 오래됐어요. 응? 포기하고 살은 지 근데 오래됐다고. 엄마는 그래도 자식 복은 있잖아, 자식이 어쨌든. 자식 복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큰 자식들이 나한테 속 썩인 건 없어. 왜 없어요? 우리 작은 애가 연대 소식이었는데, 그래도 스님이. 내가잖아, 엄마 감옥 가서 뭘한건 아니잖아. 네. 응? 내 말대로 얘가 공부를 해서 뭔가는 좀 높게 가고 움직이는데, 응? 엄마 그큰걸 바라진 않아. 네. 사고만 안 치고, 말대로 내 금전만, 지 금전만 안 까먹고. 근데 쟤도 인간의 복이 없어서 그래, 작은 애가. 작은 애가요? 작은 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 없는 거지. 3월달부터 집에 안 오거든요. 저기 소식을 끊었어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근데 언제쯤 올까요, 스님? 걔는 아직은 몰라. 지 자신이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도 서운한 게 있는 거야, 걔가. 걔가 그리고 마지막에 뭐돈 해달라는 거 있었어? 좀 있었어요. 응? 근데 엄마가 일부러 안 해줬지? 너 한번 골탕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도 한번 골탕 먹어봐. 제 사주에는 역마살이 있어서 아빠하고 비슷한 전아빠 대역마살이. 그래. 근데 엄마가 그걸 안 풀어주잖아. 아들은 그거야, 그냥. 그때 당시 서운하면 그게 오래 가.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지 나름대로 그랬잖아. 지 나름대로 지가 제일 힘들 때 엄마가 엄마는 있으면서도 안 준다 이거지. 근데 내가 그거 맨날 풍덩풍덩 다 썼으면 우리 집 그지 되지. 저는요, 그래서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저는요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정도를 걷는 사람이에요. 잘못하고 이런 거는 못 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남편이라고 해도 잘못된 거는 용서할 수 그러니까. 없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잖아. 지 아들은 지 생각이잖아. 둘다 딸이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걔는 근데 둘째는 아들 같은 딸이야. 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지금 내잖아. 서로 기싸움이야, 이게. 그럼 선생님 제가 그렇게 우리 딸한테 잘못했을까요? 아니지, 내가 잘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근데 걔가 이게 낮은 거지. 딱 수준이 6살, 7살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걔 잔머리 잘 돌아가, 엄마. 잘 돌아간다니까요? 응? 지가 필요한 건 어떻게든 써. 어떻게든 얻어가고. 지금까지 그래왔어, 엄마한테. 네. 응? 그러니까 내가 자는 엄마가 버릇을 엄마도 잘못 들인 거야. 그게 우리 큰애가 그래요. 엄마가 벌어서 잘못 들였다고. 걔는 고생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 큰애는. 근데 엄마도 못했다는 거는 그 애를 살을 막아줬어야지. 엄마 살을 풀어줬어야지. 그리고 어디다 시험 걸어서 자꾸 빌어줬어야지. 있잖아. 여자가 남자 사주면 팔자가 센 거야. 응? 네. 그럼 엄마가 그걸 팔자를 사주를 눌러줬어야지. 아, 저번에 그런 거좀 해봤어요, 선생님. 쟤를 좀 엄마 삼아주고 해봤거든요. 그랬잖아. 그런데 엄마 다들 그래. 여기 와서 삼아주고 제대로 빌은 건 없어. 없어요. 예. 그게 잘못되는 거야. 그냥 명만 팔아주면 다야? 그럼 애들도 그렇잖아. 애들 기르는데 뭐 하루 앞 네가 엄마가 태어났어 애기 태어나면 끝이 아니잖아. 그 애를 보살펴주고 움직여주고 키워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팔아줬어. 엄마들 하는 말이 그래 이런 데 갖고 나 팔았어. 명팔았어. 근데 엄마 가봐서 제대로 빌어봤어.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기 언제쯤 저기 걔는 작은 애는 멀었어요? 돌아오려면? 내잖아요. 지 서로 간의 기싸움이 엄마랑. 근데 큰애하고는 연락이 다, 되죠? 선생님. 한 번씩은 와요. 근데 엄마 제가 그걸 엄마 큰애한테 캐내려고 하지 마라. 안 캐내요? 예. 왜냐면 근데, 저렇게라도 해야 돼. 그리고 큰애는 그래도 지가 보호 능력이 있어. 저번에도 엊그제 그저께 큰애가 집에 왔다 갔는데 동생 얘기를 하니까 뭐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보더니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이랬더니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둘이는 연락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 마저 건들지 마라. 네. 그거 건들면 걔 그럼 오갈 데가 없어져. 네. 그리고 걔는 작은 애는 잘 풀어줘. 엄마가 명다리 건다고 시엄마 삼아준다고가 다가 아니야. 삼아주고 5년, 7년을 엄마가 잘 빌어야지. 그 뭐 빈다 소리는 뭐예요? 여기 자주 와서. 정월달, 4월달, 7월달 걔 생일 불공은 자꾸 드려줘야지. 처음에 이렇게 수양 받을 때 돈이 들잖아. 네. 그걸 들여놓고 꾸준히 빌어줘야지. 그리고 엄마가 그 애한테는 내가잖아. 엄마도 잘못했다는 거는 그 애를 처음은 뭐 내가 해줄 대로 다 해줬잖아 그래도. 아빠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귀찮으니까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고 했지. 싸워봤자 소용없다고 하잖아. 엄마 스스로 옛날에. 이제는. 그냥 요새는요. 선생님 다 내려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야. 요새는 진짜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우리 큰애가 엊그제 왔어서도 엄마 이제 이런 엄마를 쳐다보니까 좀 이제 가려는 생각이 들겠죠. 큰애도 이렇게 쳐다보더니 엄마 또 올게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큰애는 자기 이기적인 되게 강해. 네? 큰애는 자기 이기적인 되게 강하다고. 딱. 네. 그러니까 손에 갈짓 안 해. 안 해요. 엄마한테 살살거리고 걔는 그 막 그 뭐라 손에 날 짓은 절대 안 하거든. 그럼. 네. 그 잘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를. 여수예요, 여수. 작은 애가 문제지. 근데 작은 애도 착해요, 엄마. 착해요. 에. 못되고 뭐 남들처럼 남 헛되고 막 그러진 않아. 근데 걔 사주팔자에 그런 게 있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 서운하고, 별거 아닌 것 같다 자꾸 트러블 나고. 선생님 내년에는 저는 좀 괜찮겠어요. 엄마는 내가 잖아. 엄마 운은 괜찮아. 내년에. 나쁘진 않아. 네. 응? 내잖아. 엄마는 지금까지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어. 응? 자식도 그렇게 속썩인 거 아니야 엄마. 딴 집에 하면. 맞아요. 응? 그러면 선생님 큰애가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결혼할 것 같아요? 결혼수는 들어오지. 들어와요? 그 남자 4살 연한데. 뭐 어때요? 너무 어때? 아, 딸 좋다고 그러는데. 근데 착하기는 해요. 그 아들 저기가. 근데 인연수가 닿는다는 그런 얘기시죠? 인연수가 닿죠. 닿게. 닿아요? 근데 딸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너무 사립한 날 정확하게 딱딱 끊지 말라 그래. 그럼 상대가 질리할 수도 있어.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선생님. 그러잖아. 그러면 그 딸 마음에 들고 움직이려면 그 성격도 만만치 않아, 엄마 딸도. 네. 누가 그 비유 맞추고 들어올 거요? 네, 까탈스럽죠. 네. 응? 근데 내 딸은 다들 그래. 내 딸은 꿈은 생각 안 하고 남의 가진 거 없는 거. 가진 거 없으면 어때? 응? 근데 선생님, 작은 애가요. 요즘에는 꿈에 잘 보이거든요. 자꾸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요즘은 보여요. 엄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립다는 거예요. 네. 응? 엄마가 할 거는 응? 동지 때 애를 잘 풀어줘. 수영 걸어서 잘 해놔줘.
그러면 내년 3, 4월이 되든지 되면 엄마한테 좋은 소식 와. 그리고 강하게 살라고 하지만 엄마도 내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 응? 남편 위해서 살고 새끼 위해서 살아봤지만 내가 엄마한테 그러자. 내 게 없다고. 나는 누가 봐주냐고, 엄마는. 억척 떨어봤자 나만 나쁜 데 되는데 뭘. 형제들도 그래요. 형제들도 여형제가 삼형제거든요. 근데 제 밑에 동생들도요. 제 편이 없더라고요. 다. 우리 오빠만 조금 이제 우리 오빠만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래요. 동생들이 볼 때는 누나가 언니가 잘 사는 걸로 보이는 거야. 예. 막 어떻게 하면 물어뜯고 싶고 응. 막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러고 그렇게 우리 지연이가 나간 것도 다 언니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럽더라고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잖아. 엄마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요거 지킨 거야. 네. 이거 아니면 내가 그지 되는 거야. 그지보다 차라리 내가 욕 한 번 얻어먹는 게 낫다고 하면 맨날 그러잖아. 그리고 애들 아빠는 또 가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 사람도 내 사람이고 저 사람도 내 사람인데 뭘. 응? 한량 팔자라. 자. 에. 그렇다고 어디 하나 장착하고 하진 않아. 예, 그랬다니까. 응? 진짜로 나 누구 살림차서 미친년처럼 그 개만 보고 살지 못하는 사주야. 네. 그게 떠돌이 사주야. 그게 떠돌이. 떠돌이죠. 이놈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기 쓸 건 써야 되고 그러니까 못 쓰는 엄마만 바보지 뭐. 맞아요. 예. 응? 애들이 그러잖아. 왜 엄마는 안 써? 엄마도 써 그러잖아. 못 써, 엄마는. 왜? 엄마는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 못 써요, 저는. 예. 그렇다고서 뭐, 남들한테 안 베풀고 이런 건 없어요. 아, 남들한테 많이 베풀어요. 엄마 먹을 거 있어도 내가 사고, 예. 내가 다 해. 예. 근데 내가 하잖아. 나는 내일 양식을 채워놓고 사주기도 사주는 거지. 내 양식 비워가면서 엄마는 안 사줘. 네. 그리고 이 집에 왔을 때 힘들게 살아서 요만 짓기로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집을 키워왔는데 그러니까 못 쓰죠 저는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이 아빠 덕은 없대요 아빠 덕은 없죠 엄마 덕이 많지 그러잖아 아빠가 뭘 줬어야 덕이 있지 맞아. 근데 아빠도 열심히 일어난 건 있어 자기 쓰려고 열심히 일했어 일은 해요 열심히 응. 예. 돈 안 갖다 준 건 아니잖아. 네,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반밖에 안 줘요, 지금. 그래도 많이 줬잖아. 주기는 아빠도 많이 준 거야, 엄마. 안 주진 않았어. 네, 그런 게 애들을 가르쳤죠. 그래도 아빠는 꽁돈이 있어 사주에. 얻어먹을 사주는데. 네. 내년에요, 선생님. 내년에는 이제 요런 다 갔잖아요. 내년에 저기 복리불수 닿나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살아계시거든요, 두 분이. 네, 아직은 몰라 한 고비 넘어가서 내년 3월달, 6월달 고비는 좀 한 번 더 넘어가야 된다 그래. 두 분이요? 아버님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풍으로 쓰러져가지고 어머니가. 그랬잖아. 그래서 벌써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데 한 고비 넘겼다잖아. 저게 중풍거려서 사람은 뭐던데요. 막 집구석 시끄럽고요. 아우, 난리도 아니에요. 저희 집 말. 그런데도 내잖아. 아빠는 거기에 관심 별로 없어. 관심 없어요. 예. 엄마가 챙겨주길 바라는 거요. 저만 안 챙긴다고 골래가지고 월급도 다 안 주고. 아, 내잖아. 챙겨줬지? 안 챙겨줬어? 다 했잖아요. 해줬잖아. 저 혼자 다녔어요, 혼자. 시댁 일에 혼자 다녔다니까요. 다 치워주고, 움직여주고, 네. 끼니 때 가면 이것저것 해다 주고, 그럼 됐지, 네. 뭘 더 해줘. 어머니 뭐, 목욕시키고 다 했어요, 제가. 응, 내가 다 해줬잖아. 다른 며느리들은 안 해요. 저는 했어요. 그 뭐,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같이 살길 바라는 거지. 살아주기를.
천안으로 모셔, 예, 내려오라 하더라고요, 엊그제는요, 우리 어머니가. 서천으로 내려오래요. 어떻게가 뭐 죽으라고 거기 가서? 내려와서 간병을 하래요. 그러니까. 나 못 온다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못 온다 했어요. 그랬더니 막 서운해가지고요, 막 난리 났더라고요. 다른 형제들은 와지도 않는데. 예.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했잖아. 엄마가 와서 해달라는 거잖아. 네, 해달라는 얘기죠. 모시고 다 하라는 얘기죠. 못해 그렇게. 하지마. 난 죽어 엄마는. 난 더 이상해. 내 몸도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얘는 못해요, 선생님. 하지 마. 해도 티도 안 나니까 일단은 잘 저렇게 있다가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 그냥. 그럼 엄마가 짐 얻으면 엄마 못 살아. 내가 화병 나서 내가 쓰러져. 아버님이 먼저 가시겠죠? 어머님이 갈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가실 수도 있어요. 94시거든요. 아버님이 있을 셈이면. 내년에는 또 저거라 노동지라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셔. 내년에요? 어쨌든 좀 마음 비우고 사셔요. 그 외에는 수양 잘 걸어서 잘 빌어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팔고 나서요? 그럼요. 예, 그 말이 맞나 봐요.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와서 빌고 이렇게 하라더라고요. 본인이 와가지고 엄마가. 그럼요. 네. 엄마도 뭐 시킬까 봐 안 와. 네? 뭐 시킬까 봐, 뭐 하라고 부탁할까 봐. 그래도 정월은 홍수맥에는 풀고 애는 정월이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동지딸이니까 애 병 팔아서 잘 빌어주고 그래야지 내년 3월에 돌아와. 그 돈 아까워하지 마요. 그럼 얼마나 들어가요, 선생님? 다 집집마다 다 달라요. 네. 하고 싶으면 일로 전화를 주세요. 나중에 줄게 이거. 네.